알아보는 히트 업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테니스 샷 종류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이 테니스 샷 종류는 공을 치는 방식에 따라서 참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테니스 샷에는요. 서브, 그라운드 스트로크, 발리, 오버헤드 스매싱, 로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기를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테니스 시합은 서브로부터 시작해서 많고 다양한 샷들을 쳐야만 하고 다양한 샷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샷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브입니다. 서브는 넷 포인트를 시작하는 샷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서브는 오버헤드 서브이며 샷을 할 때에는 자신과 대각선으로 반대편에 있는 서비스 박스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대표적인 서브의 종류로는 플랫 서브, 슬라이스 서브, 탑스핀 서브가 있고 히트 서브, 세컨 서브가 있습니다. 한 포인트 서브에서 두 번의 기회가 있으며 두 번 모두 실패할 경우 더블 포인트가 되어 실점을 하게 되며 전체적인 게임 흐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포핸드 스트로크는 강타를 쉽게 칠 수 있어서 주 무기가 될 수 있는 강력한 샷입니다. 초보자부터 선수까지 무기로 애용하는 샷이며 가장 마스터하기 쉬운 샷 중에 하나입니다. 라켓 없이 스윙한다면 손바닥으로 치는 것 같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드물게 양손으로 포핸드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백핸드는 주 무기가 되는 샷보다는 정확성이 필요한 샷이고 일반적으로 포핸드보다 마스터하기가 어렵습니다. 백핸드 종류는 원핸드 백핸드, 투핸드 백핸드가 있으며 요즘은 주로 투핸드 백핸드가 대세입니다. 투핸드 백핸드가 인기 있는 이유는 원핸드 백핸드에 비해 더 많은 힘을 샷에 실을 수 있어 많이 사용합니다. 반면에 원핸드 백핸드는 슬라이스 샷과 낮은 샷을 더 쉽게 칠 수 있는 데서 장점이 있습니다. 투핸드 발리는 네트 앞에서 이루어지고 주로 지면에 바운드 되기 전에 상대의 공을 블록하듯이 상대 코트로 다시 돌려보내는 샷입니다. 스윙은 자신의 몸체 앞 50cm 정도에서 이루어지며 공이 상대 코트에 바운드 된 후 낮게 깔리게 됩니다. 백핸드 발리입니다. 백핸드 발리는 포핸드 발리와 마찬가지로 네트 앞에서 이루어지며 블록하듯이 공을 칩니다. 하지만 백핸드 발리는 힘이 모자르기 때문에 백핸드 슬라이스와 같이 플로드로 스윙을 좀 더 가지고 갑니다. 오버헤드 스매싱은 주로 발리로는 처리할 수 없는 샷을 오버헤드 스매싱으로 처리합니다. 높은 곳에서 치는 샷인 만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으며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샷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서브와 같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트 포인트! 테니스 시합은 서브와 서브 리턴으로 시작해서 많고 다양한 샷들을 쳐야만 하고 다양한 샷들이 존재합니다. 서브는 넷 포인트를 시작하는 샷입니다. 대표적인 서브의 종류로는 플랫 서브, 슬라이스 서브, 탑스핀 서브가 있고 퍼스트 서브와 세컨 서브가 있습니다. 포핸드 스트로크, 가장 마스터하기 쉬운 샷 중 하나입니다. 라켓 없이 스윙한다면 손을 손바닥으로 치는 것 같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백핸드 스트로크, 백핸드 종류는 원핸드 백핸드, 투핸드 백핸드가 있으며 요즘은 주로 투핸드 백핸드가 대세입니다.
포핸드 발리. 포핸드 발리는 네트 앞에서 이루어지고 주로 지면에 바운드 되기 전에 상대의 공을 블록하듯이 상대 코트로 다시 돌려보내는 샷입니다. 백핸드 발리. 백핸드 발리는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백핸드 슬라이스와 같이 홀로 드로 스윙을 좀 더 가지고 갑니다. 오버헤드 스매싱. 오버헤드 스매싱은 주로 발리로는 처리할 수 없는 샷을 오버헤드 스매싱으로 처리합니다. 높은 곳에서 치는 샷인 만큼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으며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샷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테니스 샷 종류입니다. 잘 보고 이해가 됐으면 멋진 게임 하러 갈까요? 렛츠고! 네, 테니스 샷 종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히트, 업!